충북 제천에서 승용차와 화물차가 충돌해 두 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. 소방당국에 따르면 오늘 오전 제천시 덕산면 신현리에서 승용차와 1톤 트럭 화물차가 충돌했습니다. 이 사고로 승용차 조수석과 뒷좌석에 타고 있던 60대 남성 두 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고 두 차량의 운전자 두 명도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.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.